심플리픽에 선정된 사우스클럽입니다. 아, 저희에 대해서 이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Oh my god, brother, 나도 좀 끼워주라. Oh my god, sister, 나도 좀 놀아주라. 안녕하세요, 사우스클럽 리더 남태현입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개쿠라고 합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원영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치고 있는 남동현이라고 합니다. 사우스클럽, 일단 태현이가 남씨기도 하고요. 사우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네, 제가 남씨여서 사우스클럽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교회에서 저희 베이시스트를 만나서 베이시스트의 추천으로 이 두 멤버를 만났고요. 조금 멤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트 자리가 공석이 돼서 제 동생이 이제 곧 앨범을 또 낼 거예요, 저희 레이블에서. 그래서 그 전에 무대 경험도 쌓고 이런 시스템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좀 잘 못해요. 좀 미숙해서 그런 것에서 오는 뭔가 상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 본모습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고 사랑해. 다만 내가 표현이 미성숙해서 그래. 약간 이렇게 재밌게 약간 투정 부리는 듯한 그런 유쾌한 곡입니다. 좀 쉴 때 이제 동물을 키우는데,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들이랑 산책도 가고 테니스도 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쉴 때 드럼 연습. 연애하잖아. 뭐 일이 빠르게 닥쳐도 약간 되게 느긋하게 한다 그래야 되나? 단점 같은데. 침착하다. 오케이. 전 착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음악 작업요? 제가 다 해요. 태연이가 다 합니다. 장난이고요. 요새 원영이 형이 편곡하는 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서 발전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태연이 옆에 붙어 있어요. 태현이가 이거 처음에 그거 칩니다. 제가 밤낮이 뒤바뀌었었는데 유럽을 다녀오고 나서 그때마다 밤에 맨날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운동을 나가요.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새벽 같고 분위기가 좀 밝아지는 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때 행복하고. 그런 감성적인 걸, 친구예요. 네. 그런 걸 보고 작업실에 들어가서 곡을 씁니다. 저는 일단 통기타로 주로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로 작업을 하다가 괜찮은 테마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디벨롭 시켜서 같이 멤버들이랑 편곡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저희가 술 전날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가 덜 깬 상태로 보면은 말하면 되거든요. 그치? 근데 그렇게 저희가 일부러 그 시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밴드이고 뭔가 자 딱 이렇게 각 잡힌 거보다 뭔가 좀 느긋하게 풀어져서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공연이 제일 좋았어요. 네, 공연이 제일 좋았어요. 반응도 제일 좋고. 영어 공부, 일단 뭐 영화 같은 걸로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해외를 막상 나가서 이렇게 서바이벌식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좀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를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형들께서 사우스클럽 앨범은 홍보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제 앨범을 홍보할게요. 이제 제 싱글 앨범이 나와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직 내 죽겠다고 얘기 안 했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형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생각하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운 EP 앨범 20 발매했는데요. 타이틀곡 왕따라는 곡으로 이렇게 운 좋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왕따라는 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마 이 곡을 모르면은 약간 왕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사우스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imply K-pop.